그러면 이제 염불리 염승원 네. 부장님 모시러 갈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략 한 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뭐 보고서 보고서부터 좀 예. 볼까요? 그 어제 나왔던 이제 보고서 중에서 그 네.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위원이 이제 쓴 자료인데요. 다음 주도주를 이제 고르는 기준이라고. 다음 네. 주도주? 네, 다음 뭐예요? 주도주를 고르는 기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주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사실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인플레잖아요. 인플레 네. 어떻게 좀 잡을 것이냐 이건데. 아, 인플레 문제 없어요. 인플레 네. 걱정 끝났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조금 전에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도 이제 그 방향에 따를 것으로 좀 봤는데, 만약에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금리를 올리는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안 좋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공급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채우는 쪽으로 해결을 모색하면 결국에 그 투자를 늘리는 기업의 주식이 주도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면 이제 주택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을 때는 FRB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MBS 이제 주택 모기지 채권 매입을 이제 줄여버리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초과 수요 억제하면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나 의약품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쪽 투자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공급망 얘기를 계속했던 게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이 인플레가 사실 발생했다라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제 보니까 물가지수 오른 것도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게 중고차 가격 지수가 급등했는데 그게 결국에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네, 그렇다면은 그걸 늘려버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이제 인플레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이 공급 교란 사태로 인해서 어느 쪽이 수요가 강하고 투자가 부족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그게 자동차하고 반도체란 얘기죠. 한마디로. 반차. 네. 그래서 주식시장 한번 명확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되면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들의 그 비중은 점점 낮아져요. 아, 사양산업이 되는 네.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자동차 반도체 프리미엄 이거라고 좀 적어주셨고, 이는 뭐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미국 행정부의 그 조치를 보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또 의약품 원료까지 네. 이거를 이제 미국 공급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이 산업들이 모두 다 기회가 생겼다. 아. 이렇게 좀 적어준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시트 만드는 회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트요? 시트. 시트? 옛날에 자동... 일정실업이라고 있었는데 시트 만드는 회사. 자동차 현대차는 시트가 납품하지 일정실업이라고. 요즘도 사람... 있나? 옛날에 내가 투자했었는데 일정실업은 잘 모르겠네. 한 20년 전에 투자했던 일정실업. 자동차 의자 이게 점점 사람들이 한번 일단 좀 좋은 의자에 앉아보면 그 옛날 의자 못 가거든요. 그거 플러스 네. 운전을 운전에 점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면서 의자니 뭐 이런 것 쪽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더 고급화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또 이제 운전 예전처럼 완벽한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보다는 네. 점점 자율주행으로 가니까. 그럼 이제 점점 의자가 이제 편해져야 되고 점점 의자의 기능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어디예요? 자, 여러분 빨리 알려주세요. 내가 이 일정실업 왜 내가 옛날 있구만 지금도 18,300원. 아, 그래요? 옛날에 그 있잖아 그거 뭐 다스는 누구 회사고 그거 있잖아. 아, 다스는 누구 그니까 그것도 시트 만드는 회사잖아. 그래서 아, 이 회사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일정실업 샀었지. 그렇잖아. 아, 그래서 아, 우린 딱 그렇게 하거든. 아. 다스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 아. 그럼 다스가 영업이 되겠나? 왜냐면 아. 네, 거기서 그죠. 현대차에 사줘야 되는데.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잖아.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다스 안 되면 그 다스는 비상장이잖아. 네. 아. 아, 그럼 일정 실업 사야 되겠네. 잘 됐어요? 안 됐겠습니까? 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네. 얘기. 플렉스. 자, 한참 지난 네. 얘기. 네. 다스는 누구 거고 이런 거 있잖아. 네.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거 다스 누굽니까? 아무튼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도 아, 같네요. 바디 프렌드에서 만드나 본데? 바디 프렌드요?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쪽이 이제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산업들을 좀 종장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번 느끼신 게 자동차가 IT보다 강하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자동차가 가격 결정권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적었고요. 왜냐면 IT 제품은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도 이번에 100만 원대로 삼성이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240만 원짜리를. 근데 자동차는 지금 아이러니하게 신차 나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예. 뭐 없어서 못 파니까. 그래서 가격 결정권의 차이에서 자동차가 지금 IT보다 강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 이제 시장은 바뀔 것 같다. 색깔이. 상반기는 경기 민감주가 강했는데 하반기에는 성장주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배터리, 어제 그리고 헬스케어가 정말 오랜만에 강했잖아요. 헬스케어? 바이오주들. 아, 그랬어요? 바이오 의료기기부터 해가지고 다 올랐습니다. 어제는 헬스케어가. 그래서 점차 주도주 자리를 잡아갈 것 같다. 이런 이제 논리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바이오 노는 계좌가 하나 따로 있잖아요. 저는 아예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어제는 좋았어요. 아, 어제 좋았어요. 예. 네. 미국도 오늘 또 바이오가 또 올라가지고. 예. 바이오주들이 좀 미국 오랜만. 바이오 오르는 거는 그 좀 뭡니까? 그 안보에 관련된 네 가지 품목에 의약 바이오가 들어가 버렸더만. 네, 맞아요. 의약품. 자, 반도체. 예. 또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의약품. 아, 히토류, 예. 이게 들어갔죠. 예, 바이오. 예, 그죠? 예, 예, 들어갔어요. 예.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좀 미국 바이오가 좀 괜찮았어요. 바이오 막 바이 했다가. 아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요. 내가 보니까 약간 그 미국을 선도하는 것 같아. 왜냐면 어제 내가 잠깐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더라고. 네, 네. 많이 그죠? 네,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가지고 네? CPI 잘못 나오고 그러면 이게 딱 빠져야 되는 주식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근데 이게 먼저 반영해 버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따라서 미국의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따라 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연부장님? 네, 아니가 저도 어제 그거 보면서 되게 웃기더라고. 성장주가 튀면서 성장주 중에서 대표주가 인터넷이니까. 아니, 맞아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미리 답을 받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공교롭게 또 외국인들이 어제 주식을 엄청 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 네. 사실 기관 물량 다 받아가 버렸어요. 아, 기관들이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많이 던졌는데 네. 그 물량을 다 이제 밑에서 받아버렸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선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 선도하는 모습도 느낌이야.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선도하는 한국 증시. 아, 선도는 아니구나. 우리 사상 체육과도 못 갔는데 뭐 선도야. 네. 자 이제 응? 네 시작 곧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코스피든 뭐 어제 미국이 좀 그래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인플레 우려가 좀 어쨌든 시장에는 해소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1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3,240 정도 찍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우리 종가 기준 최고가가 얼마예요? 종가가 3,250 네. 50 정도 될 거예요. 3,250? 예. 역대 최고치는 3,266 60 정도. 이게 장중에선 장중에 3,260. 코스닥은 992포인트.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를 좀 얼마 남겨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김태웅 네. 대표가 인플레이션 종식 선언을 하고 가셨는데. 인플레이션 종식 선언. 아까 끝났잖아. 아니, 대가 없는 얘기야. 자기가 아까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인플레이션 종식 선언. 이 양반 좀 무리하시는데 내가. 자, 그러면 네. 장이 이제 예, 시작됐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0.38% 올랐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0.47%.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예상대로 되게 출발이 좋고요. 오늘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네. 지금 보니까 LG생활건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이제 원자력 발전주가 급락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하면서 두산중공업이 2%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트질러가 오랜만에 한 2% 오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12시 3, 예, 12시. 그게 이제 회식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12시로 뭐 연장됐죠. 예. 수도권. 예.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아, 신문 좀 보세요. 언제부터? 식당 카페 12시까지.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까? 제가 알고 7월부터로 알고 있는 12시까지 이제 예, 12시까지. 날짜는 어, 그래요? 오, 다행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음주가 좀 가능해졌어요.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방. 7월? 네, 7월. 네, 7월부터. 아, 7월 뭐 이제 보름 남았는데. 뭐. 아, 7월부터.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이제 인적 분할 이제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 올랐고. 그러니까 소통을 했는데 소통. 네. 그잖아요.
소통. 근데 소통도 소통인데 사실 네. 시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딱 요즘 트렌드가요. 네. 물적 분할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인적 분할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제2의 나라라는 그 게임 출시했는데 초반 흥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오늘 1.3%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관련주인 LG이노텍이 2%, 카카오가 계속 상승입니다. 지금 1% 추가 올랐고 어제 오랜만에 SK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1.6%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랜만에 또 그 철강주도 오늘 좋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또 SK하이닉스도 1%.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 보면은 뭐 그냥 성장주, 가치주 구분 없이 다 1%씩은 대부분 올라가고 있어요. 뭐 삼성 SDI도 올라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이냐 가치냐 이런 논란들은 있는데 오늘 오전의 모습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다 고르게 반등하고 어제 신풍제약이 뭐 어떤 호재가 좀 나와가지고 거의 상한가를 좀 갔었는데 오늘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4% 빠졌고. 신풍제약 무슨 호재가 있어요? 무슨 호재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 기사 내용 기억이 안 나요. 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근데 어제 또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뭐 재료에도 그냥 바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강했던 게 이제 SK바이오팜인데 오늘은 약간 이제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오늘 현대 오토에버, 롯데정밀학, OCI 같은 기업들도 일정 부분 반등하고 있고 반대로 그 카지노나 화장품은 조금 빠집니다. 이게 경제재개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그러네요. 오늘은 이제 이쪽 좀 바톤터치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이제 오늘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오픈하거든요. 그 제주도에 오픈하는데 일단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 외국인만 좀. 가는 거죠, 거기? 예, 외국인 전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근데 오늘 오픈을 해요? 오늘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또 오픈? 글쎄요. 일단 오픈하고 기다려야지 뭐. 네, 일단 오픈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네. 아, 만도는 또 빠지네. 그리고 에휴. 오늘 일단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그 셀리버리가 그 오늘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 관련 기업인데 이것도 아마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뉴스가 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차바이오텍, 메지온, 네이처스 이 기업들 다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주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의 바이오 천하고 반대로 빠지는 거는 유니슨 같은 이제 풍력 테마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상강 MNT, 그 다음에 어제 강했던 아프리카 TV 같은 이제 약간 플랫폼 기업들 이쪽은 약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정리를 해드리면 바이오가 일단 주도를 하고 있고 다른 업종들은 좀 쉬어가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 어쨌든 대부분 다 대형주예요. 대형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오르면서 13포인트 정도 3238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992포인트 4포인트 정도 시초가 부근에서는 뭐 크게 변동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사상 최고가 치면서 끝났으면 좋겠다. 네. 아, 기분 좋게 말씀 좀 하시. 에이, 사람 효과 쳤습니다. 아니, 그 좀 친데레로 해야지. 아, 친데레입니까? 친데레 것들. 제발 이러면 또 제발 이러면 또 없어 보이잖아. 에이, 에라이 코스닥 천 넘어라.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네. 오늘 수급은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오늘은 조금 팔고 있습니다. 264억. 그다음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425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들이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도 동반해서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도 15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그래도 다시 좀 매수 가담하면서 229억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아까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죠. 히토류가 역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이 3.6% 급등했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다 괜찮고 오늘은 한온 시스템이 되게 좋습니다. 한 5% 좀 급등을 했고 자동차 부품 대표죠. 예, 대표주고 만도도 일단 상승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올랐어요? 네, 예, 올랐습니다. 0.77%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한 2%, 현대 모비스도 2.6% 정도. 뭐 소통하는 거 뭐 준비하고 있나 보구나. 만도. 어제 지금 뭐 LG화학도 그랬잖아요. LG화학이 제가 계산하니까 그 이슈 이후로 한 달 반 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거기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뭐 만도하고는 상황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좀 저는 이제 지켜봐야 만도도 될 것 같아요. 만도도 뭔가 이제 뭘 발표하겠지. 예. 이렇게 원래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요. 네. 뭐 그런 거 나오겠지 뭐. 근데 아직 뭐 IPO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언급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주들이 오늘 괜찮고요. 그다음에 웹툰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오늘 오랜만에 좋습니다. 삼성 SDI가 얼마 전에 그 삼성 SDI 대표가 미국 시장 진출 검토 중이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정도 오늘 상승을 했고, 네. 통신주는 이제 SK텔레콤 효과, 또 비철금속도 지금 다시 원자재 가격 상승 기대감 좀 있고, 시멘트도 오르고요. 원자력 발전도 오르고, 그래서 뭐 그냥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오늘 그 밥솥 관련주인데. 밥솥? 네. 밥솥? 이 섹터. 근데 밥솥. 이게 왜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PM풍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풍년밥솥. 아, 풍년. 네, 이게 5% 오늘 급 나가거든요. 네? 왜요? 뭐 저도 근데 이유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밥솥. 네. 뉴스를 옛날에 뭐? 네, 별 뉴스는 없는데. 풍년 그 유명했잖아. 풍년. 네, 네, 풍년밥솥. 네. 아, 그 풍년. 아, 옛날에 선악이라고 있었다. 선악. 선악 알아요? 선악? 선악. 학 쫙 그려져 있는 냄비. 네. 양은 냄비 있잖아. 아, 그래요. 저, 선악이 그 저 숟가락 몰라? 젓가락도 많이 만드시고. 그렇지 그렇지. 양은 네. 냄비. 예. 네. 근데 갑자기 이거, 아니 그 생각이 나. 우린 밥솥을 전기밥솥을 안 쓰고 우린 그 냄비밥. 냄비로 밥을 해 먹어서. 아, 압력 밥솥 뭐 그런 거 하시는 거. 압력도 아니고 그냥 냄비인 것 같은데. 그냥 압력이 밥. 어디가 압력을 내기를 합니까 지금? 꼭 손을 누르고 있잖아. 있는 게 압력밥솥이었죠 옛날에. 이게 냄비도 아니고 솥 비슷한 게 있어. 아, 볼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네네. 네. 그 위에다 이렇게 저 뭐 돌 같은 거 얹어 놓으면 그래도 뚜껑 잘 돌려가고. 그렇지. 네. 좋았죠. 아무튼 밥솥 관련주가 지금. 아니 근데 유독 뭐야, 그 풍년만 좀 관련주야. 저게 뭐 김동영 관련주래. 정치 테마래요. 아, 아, 정치 테마죠. 아니. 김동연 관련주도 있어? 김동연 아 저기 저 부총리. 아, 그래. 아, 옛날 또 뭐 대선 움직임이 좀 있으시군요. 아무튼 네. 이건 밥솥하고는 관련은 없네요. 그러면 결론은 밥솥 아니네요. 네, 밥솥이 아니에요. 여기 섹터에는 들어가 있어서 제일 오늘 어쨌든 제일 많이 하락하는 섹터가 밥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은행이 좀 안 좋고, 은행은 이제 금리 때문에 네.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또 빠져서.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여권이나 이제 경제 재오픈 관련주는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건설주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게 아무래도 원자재 공급이 좀 조달이 좀 안 되고, 타워크레인 파업 들어가가지고 아. 그게 좀 이슈가 있나 보더라고요. 타워크레인 때문에 이제 공기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리스크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소형주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게 네. 일단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은 되게 뭐 개인 투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장인 것 같긴 해요. 다 대부분 고르 급등은 아닌데 네. 대부분 그래도 다 빨간색 보여주면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근데 역시 주도주는 자동차 같네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요. 여전히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아 어떻게 됐습니까? 기아. 기아가 1.79%. 아이고. 현대차가 2%. 현대모비스가 2.4%. 예. 그렇게 좀 3, 4가 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나 때문에 오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를 정프로가 밀어 올렸죠. 아, 살신성인. 아, 이제 알았어.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투자자들이 좋아하면 내가 대신 사드려야지.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을 쭉 네네. 나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원님이 디스플레이 사막의 꽃이란 이제 제목으로 적어주셨는데, 그 디스플레이 성장주를 찾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가 면적과 침투율인데, 이제 TV랑 스마트폰은 어차피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은 못하고 연평균 그 TV 판매 증가율이 0.1%밖에 안 되고요. 3년 동안 스마트폰은 3년간 0.9%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장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막에 꽃이 있는 게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악조건에서도 성장주는 존재한다. 뭐냐면 네. 디스플레이 면적은 늘어난대요. 요즘에 이제 집에 뭐 TV 사실 때 기왕이면
50인치보다 60인치. 60, 70 보통 사시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출하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더 많은 이 소재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도 대당 면적이 증가하고, 폴더블폰은 기본적으로 OLED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하나당. 그래서 대면적 제품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OLED 침투율도 늘어납니다. 지금 2019년도에 스마트폰에서 32%, 내년에는 41%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침투율을 봤을 때 일단 OLED 쪽에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쪽은 거기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애플 아이패드에도 OLED가 탑재된다고 하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LCD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OLED 비중은 좀 늘어난다는 쪽에 디스플레이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맞춰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프로는 뭐 5G 얘기를 하지만은 폴더블도 5G 만만찮아요. 네, 폴더블. 네. 내가 안 보여드리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세경 하이테크가 폴더블 주자 아닙니까? 네. 지금 2020년 초에 42,0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21,000원이에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굳이 말씀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도 제가 잠깐 바로 담궜던 친구입니다. 폴더블 5G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오도 그렇고. 네, 맞네요. 그러니까 너무 세경. 세경 잘 나갔었지. 2020년 1월 달까지. 잘 나갔어요. 진짜. 1월 달까지. 그죠? 네. 세경. 자, 그리고 이건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이그전이라는 이제 자료를 거의 매일 내시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하락하는 금리 그리고 이제 성장주 전략이란 제목이고요. KB증권은 하반기에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될 거란 전망을 예전에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이 가능할까? 결국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는 미리 선반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좀 금리 하락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줬고요. 인플레와 관련해서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반기 일시적 인플레 압력이 좀 강할 것이다 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물가가 하반기에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최근에 2.5%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걸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4에서 5% 정도 수준이 맞대요. 그 최근에 기대 인플레가 이 정도 올랐던 걸 대입을 해보면. 네. 근데 이번에 5% 찍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사실이 하나 더 있는 게 일시적인 물가 압력이 사라지면 내년 물가는 다시 2%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니까 내년에 물가가 좀 만약에 2%대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이는 성장주한테 되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금리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하반기 성장주 로테이션 전략을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렇게 인플레가 좀 꺾이고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좀 올라갈 수가 있대요. 약간 일부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실질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면 증시에는 마냥 낙관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실질금리가 떨어질 때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금리가 어디로 움직일지는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된다. 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맨날 걱정이죠. 뭐 네. 금리 올라도 걱정, 금리가 너무 빠져도 네. 걱정. 자, 그리고 증시 일정은 이제 그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 10일까지?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되고요. 6월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고 그다음 오늘부터 이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국도 참석을 하는데 영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관광개발 드림시티 카지노 오픈했고요. 트와이스가 오늘 미니 앨범을 좀 발매를 트와이스? 한다고 하네. 오늘 앨범 발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G7 앞두고 중국이 참 우리한테 줄 잘 서라고 그랬다면서요. 아침에 어떻게 누군지 전화했다던데? 예? 전화를 했대요. 정의용
왕이가 왕이. 그러니까 나는 왕이 그 얼굴 보면은 옛날에 그 위안 스카이라고 있잖아. 원세계라고. 예. 나 그 아저씨 생각이나. 아. 예? 조선 거의 뭐 총독으로 왔던. 그렇지. 예. 약간 그 왕이 보면은 약간 거만해 보이잖아. 예. 뭐 이 이러고. 예?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뭐 미중 사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라 이렇게. 뭔데?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중국도 좀 사태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내가 볼 때. 옛날 뭘 팔아줘야지. 네. 뭘 팔아주면서 뭘 해야지. 자동차를 팔아줍니까? 뭐 핸드폰을 팔아줍니까? TV를 팔아줍니까? 에? 에? 그러네요. 게임을 뭐 판호를 줍니까? 걸그룹을 뭘 합니까? 거기나 똑바로 하세요. 전화를 한번 해. 네. 제가요? 하라고. 왕서방 이렇게. 자, 엉클 왕. 엉클 왕. 그 나오긴 나왔어요 데이터가. 뭐예요? 10일까지 수출은 40.9% 에이. 증가했습니다. 일평균은 32.6%. 와, 40% 해도 감동이 없어. 네, 이제는 한 뭐 40% 급가니까 뭐. 그러니까 올해 1월,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1월 달에 22.8%, 네. 2월이 69.1%, 3월이 25.2%, 4월이 45.4%, 네. 5월은 81.2%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균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평균 정도 한 30에서 40% 때. 그래서 수출은 어쨌든 계속 잘 나오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아직까지 데이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출은 또 월 하반기로 가서 좀 좋아지는 경향이 네. 있죠. 아 그래요? 우리 그거 있잖아. 야, 다 채워 일단 월말 다 채워 빨리 이런 거 있잖아. 월말 실적 내야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업종 이제 자료인데 해상 네. 그 요새 해운주들이 조금 부진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NH 투자증권의 정현승 애널리스트가 한국만 디커플링할 이유는 없다 해운주.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해상 운송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데 일본의 니폰 유센 또 홍콩의 태평양 항운 그룹 그다음 중국의 차이나 코스코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인데 역시 운임 때문이고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3613포인트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벌크선 운임 지수 BDI 지수도 2481포인트로 지금 저점을 찍고 6월 10일 기준으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벌크선은 이제 목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철광석 같은 이제 로우 메터리얼이라고 그러죠. 원자재. 이거를 그냥 실어 나르는 그런 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이제 BDI 지수에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고성과 지수도 연초 이후 42%나 상승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그럼 왜 이렇게 약하냐.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HMM이 좀 전환사채 가능성이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네. 예, 한국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량 부담에 대한 좀 우려감. 그리고 펜오션이 이스타항공 인수전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림. 예. 그래서 이것도 재무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개별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펜 오션을 통해서 하나요? 이스타항공 하림이 예, 하림이 직접 예. 하는 거 아니에요? 펜 오션 통해서 지금 아,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림이 예. 펜 오션을 갖고 있어요? 네, 예. 하림 예. 거예요. 펜 오션? 예, 펜 오션이 무슨 배 회사 아니에요? 예, 그 벌크선 최대 해운사지. 네, 예, 우리나라 최대. 회사. 우리나라 석탄 나르고 철광석 나르고 다 펜 오션이에요. 예. 다크 회사가 그걸 갖고 있다고요? 네, 예. 예, 인수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하림을 띄엄띄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림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하림이 장난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돈 많아요. 아니 좀 마니코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들끼리는 마니코가 예. 최고고 근데 1등은 하림이죠. 1등. 1등. 아, 저는 무조건 마니코거든요. 예. 아, 그렇지. 3%에서 하림이야. 아저. 아 근데 하림이 하림이 근데 그 펜오션을 사갖고 펜오션을 통해서 또 이스타항공도 이제 항공?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그 매물로 나왔잖아요. 원래 예전에 그 제주항공에서 인수하려다가 그냥 접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 매물로 나와서 이번에 이스타항공이 왜 그거 있잖아. 이상직 의원. 아, 네네네. 거기거든. 아. 아이, 그 양반도 증권회사 출신인데 좀 잘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막 닫혀 있는 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림으로 그러면 이름도 바꾸나?
항공사 하림항공 이렇게 그것까지는 뭐 아니야. 그것까지는 뭐 인수를 해야죠. 아직 인수전 참여한 거 아니야? 치킨윙 치킨윙 쫙 아, 기내식으로 이렇게 기내식은 이제 하니까 아니 항공사 이름조차 치킨윙 쫙.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별 리스크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약했다. 그러나 업황이 나쁜 건 아니니까 하반기에도 좀 강세 보이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이니까 해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약간 공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수소가 그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기 NH투자증권에서 이민재 정현승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 청록수소라고 있어요. 청록수소? 그러니까 수소가 총 4개입니다.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네. 청록수소, 그 다음에 녹색 수소. 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그레이 수소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녹색 수소가 제일 좋아요. 우리 그 예전에 교과서에 배웠잖아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네네네네네. 수소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H2O. 그게 제일 깨끗하죠, 사실은. 네. 예. 근데 그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신재생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요즘에 뭐 원자력 발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레이 수소는 뭐냐면은 그 석유화 공장 같은 데서 아, 정제하다 나오는 예, 정제하다 부생수소, 예, 부생수소 나오고 네.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네. 이거를 분해를 하면 천연가스를 열분해하면요 이게 또 수소가 나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깨끗한 수소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레이. 오염물질 좀 나온다. 예. 그레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그럼 블루 수소 뭐냐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치가 있어요. 아 그걸 같이 붙이면 블루예요. 블루가 되는 거 약간 깨끗해졌다 이거죠. 그걸 이제 얘기 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청록수소는 뭐냐? 그렇게 얻어진 수소를 열분해한 다음에 요걸 메탄 열분해를 하게 되면 천연가스를 수소하고 탄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고체 탄소가 나온대요. 고체 탄소는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고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고체 탄소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 돼요. 아, 네. 그 오염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 고체 탄소를 어디다 쓰냐면 카본 블랙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타이어 만드는 재료예요. 카본 블랙. 네네네. 네, 여기다 판매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ESG 측면에서도 선호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청록수소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적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탄소를 그냥 아예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 문제에 있어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녹색 수소는 전기 사용량이 너무나 많은데 이건 전기 사용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용이 좀 낮다는 장점이 있고 네, 다만 이제 천연가스가 원료이기 때문에 네? 천연가 유가가 오르면은 이게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대요. 유가가 오르면 천연가스 가격이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성이 변동한다는 단점은 있다. 이게 좀 단점인데 어쨌든 기존의 회색 수소 블루 수소보다는 좀 그래도 비용도 절감하면서 네. 오염물질도 안 나오는 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SK하고 미국의 그 넥스트 에라 에너지 네. 있잖아요. 요 회사가 청록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한 네. 모놀리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지난 6월 3일 날. 네. 그 뉴스를 보고 아마 자료를 쓰신 것 같아요. SK가 또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같이 투자했대요. 미국 넥스트 에라. 수소 지금 SK가 선두주자예요. 네. 맞아요. 네. 아, 어느 틈인가. 네. 현차, 뭐 수소. 뭐.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요런 또 수소 방식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수소도.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요 정도 할까요? 네. 정도 네. 자 지금 아까보단 조금 덜 한 것 같긴 한데요. 코스피가 한 19 포인트 정도 올랐고 코스닥 더 올랐지 않았나요? 아까 더 올랐어요? 제가 15 포인트 때 봤는데 아 제 관심 종목들만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빨간색이 많았다가 파란색 그래. 많이 들어왔어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시장을 봐 자기 종목을 보지 말고 아니 시작할 때만 해도 분명히 빨간색이 전체였거든요. 아 그래요? 야 근데 정프로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아니 우리나라 최고가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네. 네? 증권 투자 관련 경제 관련 유튜버의 메인 MC입니다. 네. 네? 연인은 지금 물론 이제 누적 저것까지 합쳐서 아침 이걸 30만 명 이상 보시잖아요. 네. 듣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자기 종목만 보고 저 시장을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종목, 제 종목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항상 드는 말씀이잖아요. 아침에 10분 동안 좋다가 그 뒤부터 또 무너지더라. 이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아 정말 이건 아닙니다. 여튼 근데 전체 시장은 좋다 이거죠? 네. 전체 시장은 19포인트 아까 올랐는데 20포인트 올랐습니다. 20포인트 20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이 한 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네. 아. 그러니까 오늘은 컨택형 기업이 안 좋아요. 그러네. 네. 그 코로나 19 피해주들. 그러니까 내가 네, 위에다가 빠져요. 컨택 기업들 이제 올려놓은 게 있거든. 네, 오늘은 롯데관광 마이너스 1.3, 포스맥스 1.4, 파라다이스 2.0, 진에어 1.8, 네? 네. 호텔신라 0.8, 네? 휠라홀딩스 1.2. 요 관심 이거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요런 네. 게 이제 컨택 기업이라고 누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내줘서 올려놨는데 요게 10%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전기차예요. 전기차. 한온시스템, 삼성 SDI, 현대모비스 세 개가 급등하는데 네. 이 세 개가 다 전기차 부품이잖아요. 들어가는 아. 게.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가 주도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주도하는 거. 네. 전기차 바이오입니까? 바이오도 괜찮아요. 근데 바이오는 조금 탄력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전기차 헬스케어가 일단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바이오는 떨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네네. 마무리하고요. 네, 금요일이라서 뭐 즐겁게 또 장이 또 좀 올랐으니까. 네, 네. 아, 그 사이에 좀 상승폭이 제한되는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